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오늘 또 다른 아말감을 또 보죠. 아말감 중에서 요런 아말감은 어떨까요? 더 점점 별로 이렇게 보면 별로 크게 문제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거의 한 몇십 배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몇십 배로 확대해 보니까 막 갈라진 틈도 보이고, 야, 막 썩은 것 같죠? 치과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거 망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그런데 전혀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선생님, 원장님, 이거 큰일 난 거면 어떡해요? 죄송한데 이거 20년 된 아말감입니다. 이분이 이 상태로 20년 가까이를 썼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말감이라는 게 보기보다는 되게 강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런 거안 뜯으면 못 먹고 삽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거니까 아말감은 근본적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잘쓸수 있다. 요건 어떨까요? 요건 굉장히 좀 보기는 거시기 한데, 굉장히 좀 거시기 하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무려 35년 된 아말감입니다. 물론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어때요?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말감이 이렇게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깨지더라도 조금 깨지는 건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아말감 주변에 이렇게 검은 거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실제로 보면 아니라고. 제가 1편에서 요거 엑스레이 설명해 드렸죠. 두번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 하라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요거 보이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엑스레이도 심하지도 않고 당신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써라. 쓰다가 아프면 그때 신경치료 해라. 불편하면 신경치료 해라. 뭐 지금 뭐 굳이 뜯을 필요 뭐 있냐. 어차피 신경치료 할 건데. 그래서 보낸 환자거든요. 여러분 걱정 말고 쓰세요. 에? 이거 서울대 가면 이런 거 얘기도 안 해요. 동네 치과 가면 무조건 이거 신경치료하고 씌우자고 덤비지만 서울대 가면 안 해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가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건 아말감도 깨졌죠? 이거 안 바꾸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간 것도 좀 문제일 수 있지만 깨지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구멍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건 망한 거라고. 그쵸?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아말감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면 이렇게 뭐 깨져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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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지고, 뭐. 솔직히 이거는 전 솔직히 더 쓰란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말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웬만하면은 좀 바꿔주는 게 좋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깨졌는데 난 죽어도 돈이 없어 못해요. 그럼 잘만 닦아주세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 환자 중에 이런 상태로 미국 유학 가서 3년 반 동안 이거 완전히 다 떨어졌는데도 3년 반을 버틴 분도 계십니다. 제가 뭐랬죠? 이렇게 까만 거 보이면 전 솔직히 저는 이건 잘 좋아하진 않아요. 이게 있으면 불안해요. 저도 의사지만.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이걸 본다 그러면 아무 말도 또안 하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로서도 참 난감한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안 하는데 저 혼자 이게 아 불안합니다 하면 환자한테 오해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1년마다 검진을 한다면 쓸 수는 있지만 좀 여유가 되시면 전 요건 솔직히 바꾸라고 권하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저 지금 여유도 없고요. 아유 공부하느라고 저 귀찮아요. 그러면 좀더 1년마다 검진하면서 좀더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말감이 실제로는 좀잘 버티는 걸 보면 저도 사실 놀라워요. 저도 사실 이런 건 사실 바꾸라고 권하긴 하거든요.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에도 불안해 보이고 하는데 대학병원 기준으로 오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대학병원 가면 크게 얘기를 듣지 않는. 그래서 1년마다 검진한다면 쓸 수는 있지만 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태로 해서 5년, 10년씩 쓰는 사람도 봤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참 이걸 바꾸라 하기도 그렇고 또안 바꾸라 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임상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바꾸지 않지만 동네에서는 빨리 바꾸라 하지만 저는 이제 중간적인 느낌이죠. 여유가 되시면 바꾸시고 여유가 안 된다면 좀 1년마다 검진하면서 더쓸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박쥐 같은 스타일이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 벌써 이게 구멍 났죠? 그럼 빨리 바꿔주는 게 좋죠. 사실 이 안은 굉장히 많이 썩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졌을 때는 저는 깨졌다는 게 보일 정도면 빨리 바꾸는 게 좋다. 참, 요건 한 거의 십몇 년 이상, 거의 15년 이상 오래 쓴 겁니다. 하지만 어떠세요? 깨지지도 않았고 굉장히 좋죠? 확대한 거라서 이렇게 뭔가 벌어져 보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틈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쓸수 있는 물론 치과에서는 이거 절대 안 놓치죠. 분명히 치과에서는 이건 바꿉니다. 근데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래서 요런 것도 오래 쓰는데 뭐 사실은 요런 것도 오래 쓰는데 이거야 뭐 당연히 오래 쓰죠. 그래서 1년마다 검진만 하면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또 아말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요놈 요이 얘나
얘나 사실을 불안한 건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대학병 가면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동네 가면 빨리 바꾸라 하고. 저는 중간, 돈좀 여유가 되시면 바꾸시고, 아니면 1년마다 보시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만큼 이게 속도가 많이 안 난다는 거죠. 자, 그와 비슷한 게 이거예요. 대학병원 가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동네 치과 가면 깨졌죠, 깨졌죠, 난리 났죠. 뭐 여기도 조금 깨진 거 같고, 재수없죠. 빨리 바꾸세요, 그러죠. 근데 저는 이럴 때는 바꾸면 좋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바꾸시고, 지금 뭐 공부하는 학생이거나 그러시면 1년마다 검진하면서 여유가 될때 바꿨으면 합니다라는 이런 박쥐 같은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진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학병원과 임상, 즉 동네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이건 과잉 진료라기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이런 건 주관적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여유가 없는데 내가 빨리 안 하면 망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죠, 선생님. 또 오해하실라. 제 얘기는 뭐냐면, 치과 치료라는 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안 들면 까짓 거, 이거 더러운데 바꾸면 어때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대학병에서는 안 바꾸라 하지만 동네에서는 빨리 바꾸라 하죠. 왜? 원장님들도 불안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만약에 돈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더뭐 굳이 뭐 보험으로 바꾸길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좀더 네가 여유가 생기면, 지금 급하진 않으니까 여유가 생기면 나는 이걸 금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암알감으로 다시 교체하는 건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동네에선 바꾸라 하고, 저는 이제 중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바꾸고, 여유가 없다면 좀더 지켜보면서 쓰자. 그리고 여유가 될때 저는 금리나 인내기 같은 걸 하면 좋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볼까요? 요것도 한 20년 된 거다. 아까 그 있죠? 요런 거 어때요? 색깔도 비슷하다 있죠? 그쵸? 보기엔 뭐 큰거 없죠? 그래서 뭐 보기엔 이래도 20년 된 아말감,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감의 특징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아말감이라는 게 옆에 조금 까맣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두려워할 건 없다. 어우, 큰일 났네, 큰일 났네는 아니다라는 거죠. 주의는 해. 1년마다 검진을 하면서 주의는 할수 있다. 여유가 되면 바꾸면 바꾼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근데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고 여유가 없다면 잘 닦고 일단 지켜볼 정도는 된다. 그래서 요거는 대학병원에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동네병원에서는 빨리 하라고. 저는 여유가 없다면 지켜보고, 여유가 있는 분이시라면 천천히 바꾸는 건 추천한다. 단, 이럴 때 바꿀 때에는 아말감보다는 뭐 금이라든지 인내이라든지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로 바꾸는 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케이스가 분명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과 치료는 돈이 들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바꾸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환자의 상태도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치과 의사의 하나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깨지면 요거는 좀 빨리 바꿔주는 게 좋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금으로, 뭐 여유가 정안 된다면 보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케이스죠. 아말감이 정말 이거는 거의 사근 것 같네요, 그렇죠? 아말감이 이렇게 보기엔, 이거는 이제 부식이라 그래요. 구멍 난게 아니고, 이제 아말감이 이렇게 은색이 되는데, 이제 먹는 음식물에 의해서 이렇게 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식이라 그러는데,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거 가지고 또 치과에서는 썩었다고, 아말감 썩었다고 빨리 바꾸라는데, 그건 아니고요. 요, 아까 그 깨진 거 있죠? 아, 그쵸. 요런 정도의 아말감은 사실 이게 완전히 이건 사근 거죠. 거의 쇠로 따지면, 뭐 거의 녹슬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재수가 없게 생겼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걸 바꾸라고 해서 과잉 진료라 말할 수는 없고요. 여유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더 1년마다 검진하면서 쓸수 있는 거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요 상태로 가는 건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거의 뭐 몇십 배, 100배 이상 확대한 거라 봐야죠. 치아가 요만한데 이거 이렇게 크게 보면 100배 이상 확대되는 거, 실제로는 거의 이런 금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써도 무방하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있으면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1년마다 검진하면서 뭐 내년에 금으로 좋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굳이 뭐 제가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1년마다 검진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가 보이면 그때 바꾸셔도 된다. 그래서 아말감이 이렇게 금이 가고 깨졌다 해도 의외로 20년, 30년 버틸 수 있는 재료는 아말감밖에 없다. 하지만 아말감을 권하는 게 아니라, 아말감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금이나 도자기, 세라믹 인레이로 바꾸는 것을 저는 추천은 한다. 왜? 교합적인 면, 즉 씹는 면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말감 3편에 걸쳐 얘기했는데요. 여튼 아말감이 좀 사실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자기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고, 대충 한번 이렇게 치과에 가서 꼭 검진하십시오.